태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예전부터 마졸에서 한번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 바로 이 폭스바겐 비틀 1세대 모델을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폭스바겐 비틀 1세대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근데 클래식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지만 이 폭스바겐 비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나왔던 비틀하고는 다르게 리어 엔진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나온 폭스바겐 비틀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의 전륜구동 방식을 쓰고 있다면 이때 당시 나왔던 폭스바겐 비틀은 리어 엔진 방식을 썼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어 엔진 하니까 생각나시는 모델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포르쉐 911. 바로 이 포르쉐 911 시리즈가 바로 이 차랑 똑같이 리어 엔진 방식을 썼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포르쉐 911 시리즈를 약간은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약간 911이라고 약간 비스무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드린 포르쉐 356B 카레라2 아시죠? 약간 그 차랑 비스무한 디자인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 356B 카레라2랑 약간 디자인적인 느낌이 조금만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같은 사람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포르쉐에서 디자인이 되었던 모델인 만큼 상당히 디자인 자체도 포르쉐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앞쪽에는 트렁크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폭스바겐 비틀,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폭스바겐 비틀 모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잘 마감을 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폭스바겐 비틀만의 그 클래식한 멋을 잘 재현해줬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클래식한만의 멋을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범퍼는 비록 실제 크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클래식 범퍼를 잘 재현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시면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클래식한 범퍼, 클래식한 헤드램프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저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트렁크 열린 기믹이 있습니다. 이 다이캐스트는 비록 도어 열린 기믹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트렁크 열린 기믹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폭스바겐 비틀 1세대만의 그 작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죠. 확실히 이런 폭스바겐 비틀만의 이 작고 아기자기한 바디라인과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마감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런 도어 캐치 마감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휀다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 이런 리어 클래식한 범퍼라든가 그리고 이런 테일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어 엔진 모델답게 뒤쪽에 약간의 그릴이 있을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어 엔진 모델만큼 뒤쪽에 약간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폭스바겐 비틀 1세대,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그 클래식 비틀만의 멋을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한 대 더 출고기를 찍을 예정인데요. 솔직히 이거 말고 또 다른 모델 한 개 더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만나봤지만 상당히 되게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폭스바겐 비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만의 매력은 바로 차체의 뒤에 엔진이 존재했던 모델이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폭스바겐 비틀 1세대 이 다이캐스트 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